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답입니다. 자, 이제 비리, 범죄 3종 세트 의혹이죠. 아직은 뭐 의혹인데 정말 적입 가경, 뭐 갈수록 태산, 이건 뭐 청출어른, 뭐 자식이 부모를 뛰어넘고 뭐 제자가 스승을 뛰어넘듯이 그뭐 기술이든 재주가 아주 이렇게 신비방개하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뭐 모든 언론 매체에서는 가수 김호중 사건을 뭐 이잡듯이 뒤집니다. 맞습니다. 범죄가 있다든지 정말 국민들의 정서에 부합하지 못한다면 언론에서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게 잘못됐다가 아니고 하지만 너무 다른 부분 정말 누구보다도 가장 공인으로서 청결해야 되고 범죄 의혹이 없고 도둑질을 하는 그런 의심을 받지 말아야 되는 그런 직종은 다름 아닌 정치인입니다. 누구보다 청렴하고 정말 도덕성이 있고 정직해야 되는 그런 정치인들, 특히 대통령. 자, 그런데 대통령의 일가들이 그 본인을 포함한 직계 가족들의 이런 비리들이 자고 일어나면 하나하나, 이게 뭐, 어느 정도 규모인지 정말 국민들로 봐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일들만 계속 터집니다. 자, 문재인 본인의 문제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 김정숙이, 그리고 그 딸, 요즘 아들은 좀 조용하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비리 종합 선물 세트,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정말 충격을 줄수 있는 그런 비리 종합 선물 세트들이 지금 준비되고 있다. 뭐 김정숙이 타지마을, 뭐 문재인의 대화로 이거는 일단 오늘은 좀 접어두고 일단 그 딸이 글쎄요 처음에는 그 의상 디자이너 딸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 돈을 주고받았다로 시작을 했는데 그 원초적인 일이 뭘까? 아 우리가 지난 기억을 되돌려 보면 현직의 대통령의 딸이 태국으로 이민을 간다. 뭐 이게 말이 안 되는 그런 우리 뉴스를 접했습니다. 뭐 그동안 역대 있었던 일도 아니고 경험하지 못한 그런 경험을 해주었는데 결국 그때 경호 요원들도 함께 대통령의 딸이니까 경호를 해야 되니까 이게 뭐 쓸데없는 또 이게 세금 낭비죠. 어찌됐든 그렇게 갔습니다. 자 그런데 처음에 의상 디자인으로 출발을 했는데 그 다음에는 보니까 또 김정숙의 수행원 중에 추추강장 전 유모씨 하고 또 이게 개인적인 거래 관계가 있었다 돈을 주고받고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말이 안 되는 일이 그러니까 얘들은 정말 생각이 본인이 공주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리고 정말 뭐, 양씨 딸이든, 뭐, 춘추관장이든, 전부 그냥 식솔로 생각하는 거, 아랫사람으로 생각하고 그냥, 편하게 그냥 이용을 한다,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또 뭐냐? 어이? 이건 뭐, 이제 경호실. 그 당시에 또 경호처장이 보니까, 문재인 쪽하고 이렇게 상당히 뭐, 선거, 때부터 이렇게 가까운데 또그 사람을 추적을 해보니 과거에 노무현과 함께 있던 그것도 경호원이었어요. 참뭐 그때까지 자꾸 이렇게 내려가면 상당히 뭐 의혹스럽고 의심스럽고 이런 일들도 많이 있지만 일단 접어두고 야 그런 과거까지 가졌구나. 그래서 이렇게 경호처장까지 또 올라간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또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이 문다의 딸이 지금 뭐 언론을 통해서 밝혀진 거 보면 경호원과 처음에는 수천만 원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이제 수억 단위로 이렇게 이제 단위가 껑충 뛰었어요. 뭐 처음에는 뭐 작은 금액부터 하다가 이제 금액이 커졌나? 자, 그런데 지금 검찰에서 나온 얘기는 이게 태국에 있는 집을 구매하는 아마 집값 대금이지 않나. 자, 근데 그게 경호원의 그 통장으로 뭐 태국 돈과 그다음에 우리 원화 이렇게 태국 바타 한국 돈 이렇게 같이 막
짬뽕이 돼서 입금이 되는데 그게 한국에서 뭐 인출되기도 하고 다른 계좌로 송금이 되기도 하고 뭐 이런 정황들이 지금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그 지금은 유언했지만 그 사위 서모 씨를 이렇게 타인 이스타젯 그 항공 지금 불법이죠. 불법 취업에 대한 부분 이게 대가성 취업이 아니냐 등등 그 수사를 하던 중에 이런 사실들이 함께 밝혀지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갈수록 더 크다. 문다인은 처음에 뭐 300만 원 정도 그랬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 뭐 여고 동창생의 그걸 뭐 계좌를 다 들춰보고 저거 저쩌고 내 아이 뭐 태블릿신 돌려달라 이제 여론전을 했는데 내려버렸어요. 예, 태블릿신은 검찰에서 가져간 적도 없고. 분명히 이 여고 동창과도 이 동거래가 있는 것으로 보이니까 검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사를 하면서 돌아다 보니까 이들의 이제 범죄 혐의가 하나 둘씩 이렇게 터져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뭐 처음에 대통령 딸과 이 공직자들의 개인적 거래를 하는 것도 사실 이게 의혹들이 많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했어요. 그런데 한 번으로 끝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수사를 해보니까 또 있어. 근데 유성환 춘추관장 전 추측반장하고도 개인적으로 송금을 했다. 아니 예를 들어 뭐 문재인이가 김정수가 자기 딸한테 송금을 하면 본인이 하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떳떳한 돈이라면, 아니, 딸한테 돈줄수 있잖아요. 어? 왜못 줬는데? 근데 뭔가, 지 돈이 아닌 다른 돈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아직까지는 의혹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경호처 직원들까지 동원을 했다. 이건 상당히, 의심스럽고요. 문제가 많은 행위입니다. 자, 그래서 김호중 가수를 저렇게, 언론을 통해서 탈탈 털듯이 이제 문다혜부터, 그 다음 김정숙이부터, 그 다음, 문재인. 이런 순으로 탈탈 좀, 털어주기를, 우리 국민들은 바랍니다. 이제 그 다음은 이재명이, 그 다음에 김여경이 탈탈 털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있죠? 조국이 탈탈 털어야 되고. 자, 이렇게 우리 국민들의 마음에 쌓여있는 옹알이를 탈탈탈 좀 이렇게 털어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탑이었습니다.